네, 이분도 있고요. 마지막 한곡더 해도 되나요? 네.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길게 보여가지고. 이 노래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를 만나서, 그 친구들은 저를 만나는 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. 제막 마음 얘기도 많이 하고. 근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고, 몇년 전에 있었던 흑역사를 혼자는 그걸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굉장히 외면했던 문제들을 지금 내가 다시 맡고 있는 것 같다, 이런 얘기를 했는데, 제가 그 친구한테 막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, 저도 모르게 이런 노래를 써버린 것 같아요. 그 친구한테도 들려줘야겠어요. 영감이 됩니다. 마지막 곡으로 좀더 나를 부르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 이거 너무 좋아요. 꿈전환은 앞으로 제가 내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 될 거고, 원래는 다르게 편곡을 했는데 저는 이 버전이 여전히 이번도 너무 좋아해서 이 버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. 8월 30일 날 발매가 되고요. 현디님, 다들 어려운 시기에 돈 모으는 게 죄송스럽지만 저도 돈이 많이 없어서 돈 많으면 안 되지. 돈은 많은데 홍보를 오늘 공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동원님과 함께 공연을 너무너무 좋게 보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운전하러 너무 오래 지켰습니다. 주말 출 때도